어떤 곡이죠? 네,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박하샤입니다. 첫 번째 트랙이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반가워 나의 첫사랑입니다. 이 곡은 풋풋하고 수줍은 첫사랑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인데요.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곡 구성에 저희 더윈드만의 색깔을 극대화해서 표현해봤습니다.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곡 구성,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? 네, 김희수입니다.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항상 청량 그리고 뭐 우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청량, 쭉 청량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래가 잠깐 잠잠해져가지고 감성적이게 됐다가 신나면서 극대화도 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도 듣자마자 아 이거는 더윈드의 색깔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겠구나, 우리가 좀 더 표정적으로 무대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타이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뭔가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럼 다른 분들이 처음 이 무대를 봤을 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? 네, 타나톤입니다. 딱 그런 포인트를 저희가 또 챌린지로 준비해봤는데요. 일단 네, 딱 안무 들어가기 전에 딱 너의 마음 들어간다 약간 문 넉넉 두 번 이렇게 하고 네? 그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약간 사진 찍는 것처럼인데 약간 노래 그 테크닉 맞춰서 이렇게 네. 위브라토 맞춰서 이렇게 흔듭니다. 약간 흔들려요. 네,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반족 하트 그리고 툭툭 약간 건드는 네 제스처가 되게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직접 한번 타나톤 씨가 보여주실 네. 수 있을까요? 네, 당연하죠. 아우 좋습니다. 우리 자리해 주시고요. 음악과 함께 챌린지 구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! 내 맘속 찾아내 봐 작은 문을 열어 여기 영원히 멈춘 너 사랑에 빠져버렸어요. 이 포인트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무가 확실히 눈에 들어왔어요.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